수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1기 수업 시작하잖아요. 그래도 주말반은 지난번에 연기 때 교수님 교과서로 수업을 했고요. 1기서부터는 우리 교재로 수업을 합니다. 자, 교재는 요거 갖고 계신 그걸로 수업을 할 거고요. 첫날이니까 오리엔테이션을 조금 살짝 하도록 할게요. 책 제일 앞에 보시면 머릿말이 나와 있습니다. 머릿말도 간단히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간단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아시겠지만, 시험을 볼 거예요. 수업의 진행은 어떻게 할 거냐면, 한 6시 반쯤 오세요. 그래서, 늦어도 6시 한 40분서부터는 한 20분 정도 이상, 30분 정도는 쓰셔야 돼. 쉬는 시간에도 좀 쓰시거나 해서 시간은 좀 충분하게 할수 있는 만큼 해주세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바로 강평을 할 수도 있고요. 약간 모범 답안 비슷한 걸 나눠드리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본 다음에 간단하게 출제 포인트는 제가 간단하게 해설을 할게요. 해설을 하고, 저는 그 답안지를 받아가지고 제가 직접 채점을 할까 해요. 뭐 일기도 그렇고 가능한 한 직접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안 그래도 코로나여가지고 여러분들 얼굴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름은 알겠는데 직접 여러분들의 쓰는 수준과 흐름을 좀 봐야 될것 같아가지고 제가 채점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배포를 해드릴게요. 근데 이게 일주일 후에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뭐 빨리 받아서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채점 코멘트 이게 별로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일주일 다 지나갔기 때문에 코멘트 있어 봤자 이렇게 또큰 도움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시험이 제일 중요합니다. 원래는 2기, 3기 때 시험 연습을, 문제 푸는 연습을 많이 하지만, 연기 때부터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어떤 시험 문제를 낼지 제가 좀 힌트를 좀 많이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파트를 잘 공부하시고 복습 위주로 낼 거니까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걸 제출하시는데 초점을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해설을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강의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요런 흐름으로 쭉 진행할 테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수업의 진행 속도는 가능한 한요 파트 1에 있는 내용들은 다 끝내는 걸로 할 테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머릿말에 보면 노경에 대한 특징, 연기 때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 특징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가지고 미리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거기 첫 번째 줄에도 있는데, 요책 있잖아요. 우리 교재, 우리 교재라고 쓸게요. 우리 교재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무슨 노동경제학 그런 거 용으로 만든 게 아니라 가장 노무사 시험에 최적서로 만든 거예요. 아시겠지만,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최저, 경제학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잖아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데 가장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양이 두껍네. 아, 물론 그렇긴 해요. 그렇지만은 적절하게 잘 배합돼 있으니까 요한 것만 가지고 다 준비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게 분량이 좀 많아 보이는 특성은 있지만 사실 노경의 시험 준비는 특징이 분량이 작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두꺼워? 그건 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분량이 작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기틀이 잘안 잡혔을 때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부담스럽긴 한데 어느 정도만 좀 이렇게 기틀이 잡으면 나중에 2기, 3기 갈때 뒤로 갈수록 분량이 작아지게 돼서 공부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공부할 게 없어서 뭔가 불안하기도 해요. 내가 뭔가 더 새로운 걸 찾아야 되나? 근데 사실은 최근 제가 강의 시작한 이후로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도 분량을 더 적게 해도 충분히 다 커버 가능한. 오히려 작년엔 예외적으로 좀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조금
좀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자, 노동경제학은요, 우리가 첫 번째는 학교에서 배울 때나 이론이라는 걸 가지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교수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실증 연구를 하게 돼요. 자, 실증 연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노동 경제학, 학교에서 내가 경제학과 수업으로 듣게 되면 여기에 포인트가 많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는 바로 어떤 작업을 하냐면 주로 계량 경제학과 같은 통계 작업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이 통계 작업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그나마 보야스 책에 보시면은 앞에 기초적인 계량 통계 선형 회귀 분석 조금 언급이 있는데 우리랑은 관련은 없습니다. 간단한 이제 뭐 수식 하나 써가지고 하는 거 정도는 보셔도 되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것만 하는 거야. 사실 그냥 노동경제학이다 그러면 이론도 중요하지만 이쪽에 비중이 있어서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비중이 더 이쪽이 좀 커요. 그리고 이제 노동경제, 노동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법리적인 여러 가지 제도 같은 게 현실에서 어떻게 영향 미치는가 그걸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수업 목적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초점을 맞추는데 안 그래도 비중이 작은데 여기에만 맞추니까 그래서 이제 분량이 작은 거야. 만약에 내가 그게 아니라 노동경제 재밌네? 경제학 전공해서 노동경제를 해야겠다. 그러면 우리가 했던 거는 그냥 거의 한 달 만에 끝내버리고 이쪽으로 가게 돼. 그럼 이제 수학적으로 풀거나 통계 작업하거나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쪽보다는 이쪽에 시험 문제도 당연히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 분량이 작고 기본적인 내용에만 충실하게 되면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모두 다 충실하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거기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맞췄냐 틀렸냐 이것도 중요한 건데 난이도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틀리지 않으면서 잘 표현하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 책의 장점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단점은 나열하지 않을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교재 장점 한번 볼게요. 장점. 자, 이거 살짝 이게 1기 때만 할 수 있는 그냥 몇 안 되는 거니까 같이 살짝 보시죠. 자, 첫 번째는요, 출제 가능한 모든 포인트를 다 집약했어요. 출제 포인트가 다 여기 있습니다. 포인트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첫 번째 포인트 그 설명에서는 많은 교수님들의 대표적인 교과서에 대한 언급이 좀 있습니다. 자,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교과서 보면은요, 원서가 있고 우리 교수님들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원서는요, 우리가 지난 연기 때 수업했던 보리하스, 보야스 책이 있는데, 요 책이 대세 책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노경 수업하시는 분들 실러버스나 이런 거 보면 가장 많이 이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시험 문제도 거의 다 여기서 출제가 됐어요. 아시겠죠? 근데 그렇다고 요것만 보면 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 전통적으로 노경책으로 대표적인 거는 에렌버그 교수님 책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연기 때는 요 책으로 수업을 했는데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렌버그 교수님 책은요 전통적인 책이고 바이블인데 단점이 가독성이 엄청 나빠요. 그래서 이걸 읽다 보면은 막 이렇게 진짜 고구마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약간 앞에 기초경제학 내용도 많은데 이게 읽다 보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약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기 때 요 책으로 하면서 이 책이 가독성은 나쁘지만 내 수업을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기도 해. 그래서 보통은 공부를 많이 했던 친구들이 연기 때 요 수업을 듣고 또 경장 마인드가 탄탄해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합격생들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연기 때 사용하기에는 조금 버겁더라고요. 자, 그렇지만 그 이 보야스 책이 등장하기 전에는 다 요 책이 기본으로 해가지고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것도 중요한 건데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서는 개정판이 빨리빨리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교수님 번역본이 개정돼서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원서를 보면서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해요. 아셨죠?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우리 책에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또 저는 뭐 개정판 원서도 가지고 있는데 좀 뭔가 시험 출제될 만한 거는 제가 그런 게 이제 2기나 3기 실력 되었을 때 거기서 제가 문제로 내긴 할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중요성은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맥코넬 교수님 책이 있어요. 같은 보야스 책에 출간된 시그마 프레스 거기서 나왔는데 왜 기타 등등 요 책은 되게 쉽습니다. 그런데 요 책은 약간 우리 수험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쉬워 but 수험 목적으로는 그닥 이렇게요. 그래서 아마 다음에 제가 연기 때 하거나 아니면 좀 이게 필요할 것 같으면 시간이 나오면 요 책 가지고 제가 찍어 가지고 그냥 교과서 특강 하나 또 올려놓을까 생각 중이긴 한데 물론 제가 2기 3기 때 여기서 출제 가능한 문제들은 약간 이게 산만해. 나쁘다는 건 뭐냐면 수업 목적이 아니라는 거는 산만해 가지고요. 읽을 때는 쉽게 읽혀지는데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고요. 뭐 약간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그냥 간단한 내용은 볼 필요 있지만 그렇게 기본서로 쓰기는 그래요. 결국 보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서 보지 마시고 요거 정도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자, 원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교수님 책들은 한국 우리나라 교수님 책들은 그냥 사실 없다고 보셔도 돼요. 뭐 배무기 교수님이나 김윤배 교수님이나 막 이렇게 중고서적에서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다 은퇴하셨고 너무 올드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별로 볼 필요가 없고요. 그나마 조우영 교수님 책이 있는데 이분도 이제 다 정년퇴임 하시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냥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외에 뭐 방송통신대학에서 나온 것도 있고 많이 있긴 한데 약간 좀 그래요. 근데 책은요, 조우영 교수님 책이 되게 괜찮거든. 찾아서 보지 마시고요. 거기에 괜찮은 내용도 교과서에 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올드한 옛날 교수님 책에 관련해서 요거는 보지 마시란 뜻은 우리 농사 노경 기출 문제 한 10년 전, 15년 기출은 다 여기서 출제됐어. 그건 다 옛날 분들이 출제했으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 약술형 비슷하게 쓰는. 근데 요즘 스타일과는 달라요. 최근 5년간 되면서 출제 교과서가 약간 이쪽으로 가면서 약간 요거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우리 책, 예, 여기 이렇게 할까? 조우영 교수님 책도 마찬가지지만, 파트 2에 제가 적절하게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파트 2에서 파트 1은요 제가 요걸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기 때 이거 할 거야. 파트 1에 반영이 돼 있고 요 파트 1은요 우리가 GS 1기에 집중적으로 할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 수업을 다 듣기 싫은데 하나만 들으면 뭘 듣는 게 제일 좋습니까? 하면은 사실 GS 1기가 제일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게 가장 베이스고 2기 3기는 약간 실력이 쌓였다는 가정하에서 요런 것들 제가 문제를 조금 내면서 격가지를 더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기 3기는 이제 시험 보는 게 목적이긴 하잖아. 근데 우리는 1기 때부터 시험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2, 3기 때도 약간 지겹기도 한데 그냥 계속 하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게 파트 2에 반영이 돼 있는데 우리 책이 파트 1, 2, 3로 돼 있잖아요. 그게 다 GS에 맞춘 거야. GS 2기에 수업을 할 겁니다. 파트 3은요. 우리가 이거를 전부 다 아우르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걸 퉁으로 쭉 해가지고요. 예, 이제 파트 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언제 할 겁니까? 하면은
통으로 해가지고 최신 얘기까지 집어넣는 게 이게 GS 3기의 시험을 보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GS 3기가 조금 우린 0기 때부터 시험 봤기 때문에 실제 시험 수준은 한 1기 정도? 그거보다는 좀 쉬운?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려운 걸 제가 내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무조건 계속 1기 수준으로 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크게 문제가 세 문제 정도 시험 보는데 1번과 2번은 실전에 비슷한 정도의 좀 약간 쉬운 난이도를 우리가 출제할 거고요. 쉬운 난이도. 쉽다는 거는 이제 시험과 가장 적합한 난이도예요. 우리 시험은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3번에 해당하는 게 저기 기본 우리가 GS 1기나 2기에도 했지만 요거 복습 삼아서 아니면 이런 다른 책에서 출제 가능성 있는 출제 가능성이라는 게 이제 본문 내용도 있지만 뒤에 연습 문제 보면은 괜찮은 것들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약간 불이타성 되는 문제를 출제할 겁니다. 근데 이상한 걸 내진 않고요. 그냥 기존 거에서 조금 변형하는 그리고 진짜 불이타성으로 할 거는 그냥 유인물로 나눠줘서 그냥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그냥 교과서만 열심히 보시면 충분합니다. 가끔 뭐 다른 거 더 사서 보면 어떨까요? 하는데 글쎄 그 시간에 행정이나 인사 공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냥 굳이 한다 그러면 보야스 책 하나 우리 연기 때 썼던 거 그거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요. 그러니까 내용을 더 확장할 건 아니고요. 답안 쓰는 비법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짝 뒤에 답안 쓰는 방법 제가 언제나 얘기를 하는데 답안지에는요 언제나 세 가지가 다 담겨져 있어야 돼요. 먼저는 말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서술형인 답안이 언제나 밑에 기반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노경이잖아요. 경작이기 때문에 그래프로 이제 설명하는 게 또 있어야 됩니다. 수학적인 계산 문제가 아니더라도 중간에 제가 목적식, 제약식 경작이 원래 그래. 주어진 제약하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게 제일 좋은가. 그거기 때문에 수리적인 측면에서 답안을 좀 쓰셔야 돼요. 수식형 이렇게. 그래서 요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저는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요 세 가지가 정확하게 잘 조화를 이루게 되면 그게 정답이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 요 세 가지 측면에서 하면은 실수가 없어요. 그럼 채점자 입장에서는 내가 말을 쓰다가 중간에 뭐 빼먹은 것 같은 게 그림에 반영돼 있으니까 그걸 보고 보완이 되고요. 어떤 분은 노경이 그래프가 중요하니까 그림만 띡 그리고 마는데 그럼 안 돼. 채점자가 제가 만약에 채점하면 그것만 딱 봐도 이 친구는 알고 있군.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완전히 다른 표현과 다른 언어와 이거 교수님들이 채점하면 못 알아들을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면 거기다가 적절한 말 그리고 이 수리적인 방법은 언제나 경제학자들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식, 제약식 중심으로 해서 간단한 수식 이런 걸 좀 써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조화롭게 이용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교과서의 특징은요. 실전 시험 유형의 연습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알겠지만 풍부한 연습 문제 이렇게요. 원래는 이제 이론서 따로 내고 연습서 비슷하게 해가지고 따로 내면 좋긴 해요. 보통 이제 보통 그렇게들 많이 내시죠. 근데 그냥 하나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냥 두껍더라도 그냥 들고 다니시고 만약에 분철한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기에는 파트 1만 갖고 계시면 돼. 2기에는 1기에 있는 요 파트 1의 문제도 복습을 했나 제가 복습으로 해서 문제를 낼 수 있겠지만 그 문제 이외에 나머지는 파트 2에 있는 거를 주로 설명할 거예요. 3기 때는 그때 시험 문제 나왔던 거를 주로 설명하긴 하지만 약간 기타 등등은 여기 파트 3에 있는 거를 위주로 설명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GS1기 들을 때는 만약에 스프링이나 분천한다 그러면 파트 1, 1기 때는 요거 완전히 이 잡듯이 보시고 파트 2,
이건 2기 때 보시고 파트 3는 3기 때 본다.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뭐 그냥 저 같으면 그냥 다 들고 다닐 것 같아. 들고 다니다가 푹 찢어지면은 오히려 아이고 내가 공부를 많이 했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 2, 3 볼 때도 파트 1에 있는 뒤에 연습문제도 좀 넣어놨는데 그런 연습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눈으로 눈도장이라도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다음에 3번 보시면 반복적인 내용과 똑같은 말인데 다양한 연습문제 이렇게 있어요. 반복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우리 시험 문제, 시험 공부하는 방법에서는 정해진 어떤 시간 제약과 답안지 규격도 정해져 있는 가운데서 얼마나 반복을 열심히 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트 1, 2, 3도 보시면요. 일부러 목차도 똑같이 병렬적으로 배치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뭐 너무 욕심내실 필요 없는데 나는 파트 1을 GS 1기 때 공부 좀 하는데 파트 2나 3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 그러면 그 목차 챕터에 해당하는 저 뒤에 파트 2와 파트 3를 한번 싹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복습 위주로 하세요. 미리 땡겨서 하실 필요 없어. 미리 땡겨서 하면요. 수험 기간이 긴 사람이 가장 점수 잘 나오게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파트 3를 볼 때 파트 1과 2를 보는 건 괜찮고 파트 2를 볼 때 파트 2를 보는 거는 괜찮지만 지금 입장에서 포워드 해가지고 앞으로 미리 가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럼 괜히 부담감만 커지니까 백워드 방식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GS 1기니까 파트 1만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반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파트 2, 3을 할 때 그 파트에 해당하는 파트 1 이런 것들을 복습으로 다시 보면 좋겠다 이렇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자, 녹영할 때 가장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산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 계산 문제 사실 이번에도 시험 보신 분들 중에서 뭐 실업률, 고용률 이런 거 계산하다가 이제 실수로 막 계산도 안 되고 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MRS 같은 것도 아예 계산해서 줬어. 근데 그건 너무 심했어. 직접 우리가 계산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책에는요, 가능한 한 난이도가 높은 수준까지의 계산 문제까지도 다 넣어놨다고 자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계산 문제를 다 소화를 못해도 한 제가 봤을 때 절반 정도 소화만 해도 충분히 두려움은 떨쳐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주로 어떤 계산 문제를 좀 준비를 해야 됩니까? 거기에 몇 개 넣어놨는데 두 번째 줄 볼게요. 자, 수요 공급 계산 이거 하셔야 돼. 노동 수요, 노동 공급 요거 곡선 함수 그려가지고 공급을 통한 균형 가격 여기서는 노동시장이니까 임금과 고용량이 어떻게 되는가 예, 그거를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1차 연립박 정식 풀리시면 되는 거죠. 자, 그걸 계산하신 다음에 거기서 좀 더 그려야 돼. 수요 공급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노동자 전체들이 갖게 되는 총 근로소득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까지요. 그래서 W 곱하기 L이다. 그러면 이게 근로소득이 어떻게 변하는가 거기까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무차별 곡선을 계산하게 되면 MRS 요거 계산할 줄 아셔야죠. 그래서 여가 소비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할 겁니다. 한계 효용 비율이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예, 그거를 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파생되는 게 유보임금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여가만 띵까띵까 놀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일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얼마만큼은 돈은 줘야지 내가 일을 시작할 것인가 내 마음속에 품을 리저브한 그 임금 계산하는 거 그것까지도 보셔야 됩니다. 그건 이미 기출돼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가셔야 돼요. 거기 네 번째 줄에 나와 있듯이 여기 수요 공급 곡선에서 탄력성 이게 나올 때가 됐어요. 사실은 진작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은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마샬 힉스의 무슨 노동수요의 임금 탄력성을 탄력적으로 만드는 방법 뭐 네 가지를 쓰시오 이런 것들은 말문제로 나왔는데
앞으로는 요 그냥 간단한 공식과 그래프를 이용해서 탄력성 계산,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 요책 안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자주 과거에 출제되었던 것 중에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 그거죠. 우리가 탄력성 이런 것들은 아직 출제 안 됐어요. MRS 하나 구하세요 정도는 나오긴 했었는데, 전통적으로는 뭐 수요 독점 시장에서 아니면 최저임금 했을 때 조세가 부과됐을 때뭐 그런 것들 잉여 계산하는 그런 것들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맨날 나오는 게 이제 여가와 노동의 선택 과정에서 이런 문제, 뭐 이거는 되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계산 문제 우리 연기 때도 좀몇번 하긴 했는데 좀 익숙할 텐데, 그런 것들 좀 계산하는 거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건 약간 선별해도 돼. 여기 있는 걸다 커버 안 해도요. 실제 시험은 레벨이 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몰라요. 앞으로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는. 그렇지만 우리는 수업 목적상에서는 가장 보수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할수 있는 한 최대한 하셔야 돼요. 작년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올해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잘 모르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올게요. 그래서 이걸 기본서로 하고요. 가끔 필기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요 필기노트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필기 작업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연기 때는 필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수업 들을 때 도움 받았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 제자분 중에서 글씨 이쁘게 쓰는 분한테 좀 부탁해서 왼쪽은 그냥 필기 있고 오른쪽은 공간으로 놔뒀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단권화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게 부담되면 여기다가 오른쪽에 단권화 하면서 하는 것도 괜찮고요. 이정민 노무사님하고 쓴 요거 핵심 노동 경제학은 지금 필요는 없고요. 공부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요약 정리 같은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도 뭐한 2, 3기쯤 됐을 때 약간 뭐 전자칠판이나 해가지고 짧게 강의 뭐 이렇게 뭐한 8시간 만에 끝내는 뭐 그런 거할때좀 사용해 볼까 하는데, 여기다 정리하는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뭐가 정답은 잘 모르니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객관식만 시험 준비를 하게 되면은 뭔가 단권화된 책 그걸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여러분들은 주관식 공부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맞춤화된 스스로 단권화한 노트가 있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시험 봤던 것 중에서 그 답안지 계속 모아놓습니까?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뭐 코멘트 같은 거, 아, 요거 괜찮은데 하면은 직접 쓸 수도 있는데, 저 같으면 그냥 그쪽 그 답안지 그 부분을 오려가지고 붙여놓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느낌이 확 와닿으니까. 이 과거 답안 쓴 경험이 누적되고 그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살릴 수 있을 때 그게 이제 자기의 실력으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직접 단권화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때에 따라서는 약간 도움이 필요하면 한번 요 앞에 있으니까 보시고 그걸 활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뒤에 넘어가시면은요, 목차가 있고 고득점 답안 작성 방법 이렇게 있는데, 몇 가지 제가 이쪽에다 할게요. 답안 작성할 때 이걸 전에는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그냥 한번 보시면 알겠지. 근데 또잘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답안을 작성할 때 유의할 사항 몇 개만 좀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실제 시험 보신 분들을 거기다 스캔해서 집어넣는데, 자, 언제나 이게 우리가 수정 화이트 그거를 해서 지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취소선을 쓰시는 분도 있어요. 두 줄로 긋겠다 이러면 시간이 없을지라도요, 잘못됐다 그러면 좀 깨끗하게 이렇게 쭉 거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채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특히 그래프 같은 게 문제야. 거기 보시면 여기 수험 시험 보신 분도 이렇게 XY 그랬는데, 아이고 잘못 그렸네, 이게 문제야. X를 하려고 그랬는데 X를 이렇게 하면 이게 막 곡선 이동한 것처럼 보이고 하니까 당황스러운데, 글쎄 제가 봤을 때뭐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긋거나 해서 좀 그렇게 취소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노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바로 그래프라고 그랬는데, 거기 두 번째 보세요. 그래프가 있잖아요. 우리 보야스 책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프 옆에 좀 설명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만 띡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것보다는 좀 설명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뭐 그래프가 뭐 이렇게 있어. 이렇게 뭐 탄력성에 따라서 수요 곡선에 대한 그래프가 노동의 공급, 노동의 수요 뭐 이렇게 그렸다 그러면 거기 그래프를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그래프는 좀 가능한 가운데에 이렇게 위치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편의상.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요 오른쪽 여백이나 좀 왼쪽에다가 기호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고시생들은 이렇게 두 줄 거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뭐 그냥 나쁘진 않아. 근데 이게 이렇게들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쓰면 또 채점자들이 뭐 그런 거 있잖아. 뭐야 학원에서 이렇게 하라고 교육받았나? 이런 것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교수님들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천편일률적인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가지고 요거는 뭐 상황에 맞춰서 점선으로 하든 편하게 하든 안 해도 상관없고 해도 돼.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두 안 할 때 자기가 혼자 하면 또 독특해 보이니까 그건 알 수 없어요. 게임하는 거랑 비슷해. 그래서 여기다가 W가 어떤 변수고 L이 어떤 변수고 이런 걸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쓰세요. 아니면 요 밑에 써도 돼. 여기 보야스 책은 여기 보시면 작은 글씨로 옆에 설명이 있는데 그게 좀 그러면 본문에다가 좀 쓰셔도 괜찮은데 본문과 그래프를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을 시키려고 좀 노력을 해주세요. 이게 물 흐르듯이 쫙 연결이 돼야지 좋은 강의고 좋은 답안이고 이렇게 되는 건 똑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에 뭐 이거는 뭐 약간 성향의 차이인데 바로 답을 작성하지 마시고 앞에 저는 도입 부분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원래 경제학에서는요 도입 부분이라는 게 없어요. 왜 없냐면 주로 경제학과에서 하는 문제는요 그냥 계산 문제야. 그래프 그려라. 뭐 5점짜리 이렇게 하면 그래프 그리고 계산 답씩 써서 답 맞으면 그냥 끝이야. 뭐 이 출제 포인트가 뭔지 이런 거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시험은 한 7점이나 10점 같이 좀 점수가 작은 경우는 이런 거 필요 없지. 그러니까 대점이 만약에 작다고 할게요. 작은 문제는 아예 문제에서는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불필요해. 아예 문제에서 출제 포인트까지 다 담아줬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1번 큰 문제가 요즘 이제 그런 거를 막으려고 큰 문제에서 이렇게 서브 카테고리로 문제를 주잖아. 그런 경우에는 사실 또 도입 부분은 필요 없긴 해요. 그냥 소목차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묻는 거 대답하면 되는데 대점이 큰 경우 있잖아요. 대점이 큰 경우는 그러면 약간 한 근데 이 도입 부분 쓰라고 해서 거의 뭐 한 반 페이지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한 두 줄에서 한 세 줄 정도 이렇게 출제 포인트가 뭔가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답안 쓰는 것처럼 노동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 했을 때 그냥 노동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 해가지고 그냥 띠리릭 이렇게 쓰면 약간 뭔가 허술해 보이니까 뭐 블러블러 해가지고 나는 노동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과 뭐 이것을 뭐 수식과 뭐 등등등 그래프로 설명하겠다 하고 들어가면은 좀 좋지 않을까 합니다. 마찬가지로 도입 부분에 반대가 되는 4번에 마무리 부분도 좀 언급을 하세요. 근데 마무리 부분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결론 이렇게 하기는 좀 그래. 그럼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목차는 안 잡아도 돼. 근데 많은 답안지가 나중에 보겠지만 보통 우리는 가장 잘 쓴 답안지를 보통 복사해서 나눠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런 걸 잘 쓴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그렇게 썼겠거니 하는데 여러분 답안지는 보통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답안지가 있으면 설명을 띡 하고 마지막에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고 끝!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럼 뭔가 허전하거든. 그러니까 그림에 대한 해석하는 거랑 연결되어 있는데 그림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 앞에 묻는 질문 있잖아요. 그 핵심되는 거를 한 두 줄 정도 해서 좀 끝내주면은 뭔가 이렇게 딱 끝났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또 하나 보시면 5번 공간의 그 여백을 좀 많이 활용하세요. 그래서 여백 간격은 좀 많이 두셔도 돼. 아니면 줄 간격 이런 거 있죠. 아니면 제목을 쓰고 설명할 때 한 줄 정도 비우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 대체 용이성 해가지고 대체 탄력성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목은 잘 잡았어요. 대체 용이성 해가지고 탄력성을 그렇게 쓴것 같은데 이게 식을 쓰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갔잖아. 물론 이렇게 길게까지 될 줄은 자기도 몰라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L분의 K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막 L분의 K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막 올라갔단 말이야. 요 정도는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많이 연습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쓸것 같으면 이렇게 쓰기보다는 오히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R분의 W 해서 뭐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줄을 좀 줄이는 거야. 우리 보야스 책이나 원서에는 그냥 이걸 또 어떻게 하냐면 퍼센트 R분의 W 비율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너무 이게 위로 늘어지지 않게 뭐 그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 전부 다 똑같은 답안 내용을 썼을 때는요, 그럼 이제 뭔가 차별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점수가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한끗 차이로 붙고 떨어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식, 거기 보시면 식을 본문 속에 그렇게 연결한 경우가 있어요. 거기 보세요. 임금 6번입니다.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 다른 생산 요소의 대체 용이성 이렇게 쓰고 이것이 클수록 이렇게 됐잖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블러블러 해가지고 몸으로 되는 식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요. 식을 따로 분리해서 설명을 써주세요. 여기다 식을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밑에 공간 두고 좀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니, 이거는 철저하게 채점자를 배려하는 답안지를 쓰셔야 돼. 그러니까 뭐둘 중에 하나야. 채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막 제너러스 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시험이 그렇듯이 다들 열심히 잘하기 때문에 뭔가 떨어뜨리려는 그런 걸 해요. 이게 뭐 절대평가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남보다 좀더 나은 답안을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자꾸 하다가 자기만의 남들이 자기 답안 보고도 비슷하게 모방하려고 하는데 모방하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반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7번은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요즘은 좀 없어지는 추세예요. 옛날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 대한 어떤 적용이라든가 뭐 시사점이라든가 요런 거를 좀 쓰면 좋은데 요즘은 그럴 여지가 없어요. 요즘은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아예 뭐 시사점이나 한계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요 문제에서 물어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예 본문 내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렇게 따로 쓸 필요는 없긴 하지만 요런 것도 좀 뭔가 쓰려고 하시면 좋겠고요. 8번 당연한 얘긴데 영어 표현 쓰면 좋습니까? 좋아요. 나쁠 건 없어. 근데 거기 8번 보시면 힉스 마샬의 법칙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HM 법칙 뭐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힉스 마샬에 대한 법칙이라 한다. 그 다음에 가로로 한 다음에 뭐 신문이나 이런 것도 그렇듯이 이하에서는 HM이라고 쓰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돼. 아니,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할 때는, HM 법칙? 이렇게 해서 금방 될수 있는데, 요 책들이 또 기호가 다 다릅니다. 고용을 E라고 쓰기도 하고, N이라 쓰기도 하고, L이라 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기호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여러분들께서 아쉬운 게 뭐냐면, 만연체 문장이 되게 많아요. 노동법 같은 법학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법학도 만연체 싫어하거든요. 옛날 법조문들은 그냥 처음부터 한 페이지가 다한 문장이었어요. 경작도 그랬어. 그게 이제 엄청난 문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렇게 됐을 때 유려하고 문장이 쫙 연결되면서도 중간에 끊고 싶지 않도록 만드는 그 필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질문하는 거를 잘 답했나? 그걸 물어보는 거니까 만연체 문장보다는 짧게 짧게 좀 끊어서 쓰세요. 그래서 맨날 보면은 뭐뭐 하는 바 해가지고 하시는데 이거 되게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중간에 그래프나 수식이 있으니까 만연체가 크진 않는데 가만히 보면 한네줄 정도가 한 문장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의식적으로 좀 끊어서 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고쳐져요.
10번에 보시면 너무 강한 표현은 좀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뭐뭐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요, 우리 사회과학에서는 별로 좋진 않기 때문에 좀 지양하고 뭐뭐이다 이렇게 거기 나와 있는 뭐 네 가지만 있다 이런 것도 좀 그래요. 뭐 꼭 네 가지야. 그냥 교과서에서 네 가지 있으니까 네 가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 물음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몰라요 이렇게 쓰면은 굉장히 그렇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점수도 아예 백지를 내거나 점수를 줄 건덕지가 없게 되면은 그럼 점수를 못 받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시험 문제 스타일이 그나마 공정하게 뭐 어떻게 부분적으로 하려고 부분 점수랑 점수를 공개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백지를 아예 낸 경우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논술형이고 진짜 논술형이니까 앞에다 썼으면 앞에 요 질문을 다 써놓고 그건지 요 수험생은 잘 몰랐구만 해가지고 부분 점수를 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줄 수가 없어. 1번에 1 점수가 만약에 10점 만점이다 그럼 이제 10점을 이제 부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초점을 좀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빈칸을 두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1기 때는 그렇게 시간이 엄청 모자르진 않지만 2, 3기 때는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조금 실제 시험보다는 한 120% 정도 약간 과한 정도의 분량으로 문제를 내거든요. 시간이 좀 부족하게. 이렇게 좀 연습을 해야지 실전 가서 좀 약간 여유가 생기고 틀린 게 있으면 다시 바꾸고 고를 시간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몰라도 최선을 다 하시고요. 가능한 한 답안지 쓰실 때도요. 오픈북은 지양합니다. 오픈북은 하지 마세요. 지향이 아니라 지양입니다. 저는요. 아직 잘 안 돼서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오픈북을 하셨으면 오픈북 했다고 쓰는데 그렇다고 옆에 책을 놓고 베끼는 건 아니고 연기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나 수요 독점에 대해서 잠깐 생각이 안 나네. 그러면 수요 독점 파트를 보는 거야. 잠깐 보는 거지. 한 5분 정도라도 쭉 본 다음에 책을 덮고 백지에다 쓰셔야 돼. 그래야지 자 있게 되지. 옆에 거 보고 필사하는 거는 자 있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능한 한 안 하시되 한다라고 하면은 공부를 다시 한번 하고 그다음 책을 덮고 그다음 쓰려고 노력하세요. 처음엔 쉽진 않습니다. 늘상.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노경이 경제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 마인드랑 연결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경제 마인드에 기반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뭐가 경제 마인드인데? 우리 많이 하잖아. 노경에서도 늘상 경제 마인드가 담겨있는 답안에서는 어떤 단어들이 있어야 됩니까? 뭐 선택. 어떤 거 선택할 때는 왜 선택을 합니까? 희소성. 이런 거 뭘 선택하면 대가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회 비용. 그래서 요거를 집약하면 이제 비용과 베네핏과 코스트의 요런 분석. 요거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하면 뭐 한계 원리, 마지널 이런 거 등등등 있잖아요. 요런 것들이 답안지에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거는 극대화하고 나쁜 거는 극소화하고 이 두 가지를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최적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걸 두 개 묶은 게 최적이라는 표현 이런 것들이요. 이런 표현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우리는 행복해지는 게 목적인데 그거는 효율성과 공평성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뭐 후생이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아요. 후생 측면에서 후생 경작 측면에서 원하는 판단 기준 통해서 원하는 바를 달성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좋습니다. 한자는 당연히 잘 안 쓰겠죠. 거기 친구도 보면은 비용 중 해서 중 그냥 한자 썼는데 안 쓰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차라리 영어 표현을 쓰는 게 차라리 낫지. 자 그리고 뭐 수식어 같은 거 할 때 쓰시면서 당연히 주어와 수로, 서수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주어와 수로가 이제 명확하게 나타나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연체보다는 이렇게 짧게 짧게 끊어 쓰는 게 좋습니다. 중간중간에 식이 많이 등장하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이렇게 식을 썼어.
그래서 노동을 증가시켰을 때 이윤이 어떻게 된다 해서 블러블러 이렇게 해서 W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식에다가 번호를 입히는 것도 괜찮습니다. 거기는 짝대기를 찍었는데 이게 또 약간 보기가 안 좋아. 그러니까 얼마 걸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 점점점을 하세요. 그래서 번호 1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 1번 하면은 또 저기 앞에 목차 1번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동그라미 하거나 아니면 ABCD 해도 뭐 괜찮아요. 근데 여기다 1번 2번 해도 그렇게 이상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 정도 보시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거기 노동시장에 대한 그거 나와 있는데 그냥 참고로 좀 보시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바로 그림이 나오면 언제나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약간 리드 부분 정도 써주시고 다음 페이지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내용들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한번 좀 잘 보세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중간에 그림 같은 거 할 때요. 여기 보시면 좀 뭔가 차이를 좀 두기 위해서 그것도 좀 연구를 해보세요. 한 가지 색깔로 답안을 써야 되니까 한 굵기 이런 걸 통해가지고 점선과 이런 걸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가지고 좀 그림을 좀 깔끔하게 그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깔끔하다라는 거는 이제 뭐가 그런 거냐면 그림 타고났나? 그런 것도 있지만 그만큼 많이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수답안 사례는 거기 나와 있지만 뭐 우리 시험 보고 나서도 우수답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참고로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보통은 이제 OT 인트로를 간단히 하는데 그래도 1기니까 그래도 조금 같이 봤고요. 본격적으로 챕터 1장 잠깐 쉬었다가 들어갈 테니까 그냥 편하게 잠깐 쉬셨다가 다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10분간 쉬었다 할게요.